세랑이가 지금 눈에 알러지가 났어요. 눈탱이가 방탱이가 됐어요. 몸에도 좀 이렇게 알러지가 좀 올랐는데 저번에 캐슈넛을 먹고 막 이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뭔가 이게 안 맞는 걸 먹으면 애기들 알러지가 잘 올라오죠. 봉춘이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이 저 의자를 좀 샀습니다. 네덜의 당근에서 이거 구해왔습니다. 네. 의자 다섯 개 얼마? 100유로. 14만. 이건 150유로? 야외 가구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 아세요? 새 제품 살라 그러면은 막 이런 거 막 100만 원 쉽게 넘어가거든요. 어차피 비 맞으면은 다 똑같아. 비 한 번 맞으면 다 중고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중고로 좀 준비했고 확장되는 건데 이게 이미 확장한 거구나. 나는 이게 확장. 엄마. 아, 예스. 오, 씨앗이네.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국 바베큐를 한번. 쉐이크 잇. 여기 오이는 약간 호박 같아요. 저 그 마트에서 오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우린 이런 가시. 이거 배추 심는 거야? But it's very late in the year.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의 씨앗이나 모종을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다 주문을 한 겁니다.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수시로 불러줘야 돼. 봉태기야! 아이고 잘 뛴다. 아이고. 치카치카를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석을 발견했어요. 치석을 한번 제거해보겠습니다. 드니 앉아. 이걸로 하거든요. 저 근데 옛날에 이거 사놓고 봉순이가 막 기겁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 이런 거 있죠. 저랑 이제 함께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여기만 좀 꼈거든요. 순이야. 자, 엄마가 살살 해줄게. 근데 살살 긁어내니까 되네. 오, 날라갔다. 오, 이게 근데 좀 쾌감이 있어요. 돌아버리겠다. 우리 순이 말 너무 잘 들어서 엄마 행복하다. 아, 알았어, 다 했어. 이제 거의 다 했대. 엎드려. 그렇지. 한 개 먹고. 그렇지. 여기에요. 우와, 멋지다. 약간 노란기 도는 하얀색으로 칠했거든요.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네요. 봉순스. 뭐하노, 봉순. 멋지다, 남편. 땡큐. 땡큐. 감시맘. 커피 여기, 자기. 커피 배달. 자. 사과님. 자. 자, 오늘은 어디 갑니까, 남편? 오늘은 쓰레기 장소. 쓰레기 장소?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아, 왜 가는... 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쓰레기 많다. 이거 뭔데? 아, 자기 때문에 쇼핑 많이 했어. 누가 쇼핑했는데? 누가 쇼핑했는데? 자, 네덜란드 쓰레기 시스템 어떻게 되느냐. 3주에 한 번 집 앞에 그 쓰레기를 놔둘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박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빨리 좀 처분하고 싶으면 들고 가면 됩니다. 옆 동네 좀 더 큰 도시로 가야 돼요. 쓰레기 한 차 가득 실어서 갑니다. 네. 그렇죠? 여기입니다. 스페시픽하다. 페인트캔을 또 따로 버리는데. These are mattresses. 매트리스. Right. Are you gonna move the car? Yeah, I think so. 네,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눌러버리는 건가 보다. 어머, 핸드폰까지. 촬영 그만해야 되겠어요. 핸드폰까지 버릴 뻔했어. 플라스틱하고 우드하고 매트하고. Wood that's been treated. 13번까지네. Wood that's been treated. Construction. 이제 됐어. 됐어. 거기까지만 하자. You don't wanna know? We can do another round? 아니, 재미없어.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today. 이게 뭐 13번까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잖아. 세랑아, 콧물이 그 콧물이 왜 그래요? 너 무서워 엄마. 뭐가 무서워? 엄마가 무서워? 응. 왜? 사랑해 세랑. 자, 오늘은 여기 그 장이 서가지고 그 목요일마다 이거 장이 치즈랑 피쉬 페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피쉬. 사랑아, 이게 네덜란드 음식이야. 자, 오, 사랑이, 오, 요거는 자른 거고, 요거는 yeah. 그대로. 맞아. So the traditional way, you grab it by the cord, and you eat it. 맞아. 사랑이 한번 먹어봐. 아, 사랑이 그 작은 거 먹을래? 소스가 없나? 아, 소스 없이 그냥. 아이스 아니야, 그거 어니언, 양파. 잠깐만. 와, 사랑 먹을 건가 정말? 사랑. 스스로. 우와. 오픈은? 피쉬. 대박. 사랑 먹었어? 어때? 네,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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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너무 맛이 없어. 네. 아빠 먹는 거 봐. 맛있다. It's really healthy, actually. 아, 이게 너무 fresh. 어우, 너무 비리다, 이거. 옛날에 먹었던 것보다 더 좀 비린데. Should I finish? 응, 잘 finish. There are some bones, you know? 아빠. 이 정도 비리면 한국에서 잘 안 먹는데. It's from this region. Oh. Yeah. 와, 멋지다. 빙빙빙빙. 왜 가시? 세링이고. 와, 세링 스스로 안 넣는 거야? 엄마가 들고 있을게. 세링이고. 응. 세링이고 여기 놔두고. 응. 와, 이제 스스로 다. 와. 뭐라고? I can 뭐? I can do it myself. 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I can do it myself. 아, 그렇군요. I can do it myself. 네, 알았어요. 엄마가 안 해도 돼. 엄마가 안 해도 돼? 아우. 가스. 아빠 초콜릿도. 가스. 우와. 으아, 가스. 뭐해? Mommy, help me. Oh, no, no, no. Mommy, help! Where's Papa? Mommy, help me, Papa, Mama. Mommy, help me. Yeah. Oh. Oh no. 아까 사왔던 치즈. 어, 순이 왔다. 순이야, 치즈 한번 먹어볼래? 아, 이거는 아까 그 큰 치즈 있잖아요. 안 짜고 우유만 나는 치즈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방이 남쪽이에요. 히덜랜드라고 약간 경상도 같은 그런 곳. 히덜랜드 치즈고 이거는 프랑스 치즈라고 합니다. 양 치즈. 냄새가 꼬리꼬리 할 거예요. 자, 순이님 한번 치즈 테이스팅 가시겠어? 네. 제가 검색해보니까 강아지가 순한 치즈는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우다 치즈를 가우다 보다 치즈를 조금씩 줬었는데요. 오늘 또 치즈 조금만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 너 몰라 그래.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알았어, 알았어. 한 개 줄게. 알았어, 알았어. 어, 울지 말고. 자. 먹어. 먹어도 돼. 니야, 먹어. 이거는 아까 산. 먹어. 여기가 뭐 벨기에도 그렇지만 감자튀김, 튀긴 생선 이런 거 좀 잘 먹더라고요. 소스는 항상 이렇게 하얀 소스. 봉그리가 오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기군 어디겠니? 순이 아까 먹었잖아. 태기군 하나 먹어보자. 치즈. 태그 치즈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 씹지도 않고 삼켜버렸어. 프랑스 치즈야. 사람이 지금 우유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봉그리 우유 다 먹길 기다리다가 비가 오네요. 제가 그냥 먹방 할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더치푸드. 자, 어떤 맛이냐면은 약간 한국 지포. 엄청 짜고 튀김옷에다가 카레를 좀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맛입니다. 이거 따뜻할 때 먹으면은 약간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손이 가. Very 맛있어. Very 맛있어? Actually, the sauce is really good. 이게 메요에다가 I think it's like a lighter mayo with like herbs in there. Herbs랑 like lemon. 더치 메요가 좀 맛있어. 뭔가 달라. I mean, it's actually different. 하인즈, 하인즈 있잖아. Yeah, that's not. 하인즈도 안 돼? It's like Chinese kimchi or something. 되게 프라우드 하시네요. 맛있어? 맛있어? Oh no! 맛이 없어? 입맛이 이게 아니래. 자기 먹어야 되겠다. 치즈는 좋아하는데 이건 안 좋아해. 어, 헤어, 이거니. 비운자. 이거 오는데. 짠. 세영아!
한 번씩 불러줘야 돼, 이렇게. 세령아! 한 번씩 불러야 돼. 순이야, 가보자. 세령이 데려와 가보자. 우리 가보자. 점프. 빨리죠. 보수이 너 진짜 시골개 같다. 그거 들고 다니니까. 짝대기 하나 드니까 또 짝대기 이거 또 사투리 아니야? 지방 사람들은 본인이 사투리 쓰는지 잘 몰라요. 아줌마 봉다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드디어 마침내 소고기 무국을 끓이기로 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민 오기 전에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죠. 오이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경연이님께서 준 무시도 있고 무도 있고 물을 손질해야 하는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 화이팅! 저희는 근데 그냥 소고기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거 저 한국 동네 슈퍼에서 1,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아 비싼 유명 브랜드 거 좋은 거보다 훨씬 이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쁜 주방기구를 하면 기분이 좋아서 요리하고 싶은데 예쁘면서 편해야지. 비주얼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오일 조금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볶아. 볶아서 간장을 좀 넣어야 돼. You have the right 간장? 집 간장이, 집 간장 없어. 슈퍼 간장. 자, 그 슈퍼 간장 안 돼. 괜찮아, 국간장 하면 돼. 자기처럼 진 간장만 안 하면 돼. 국간장 하면 된다니까. 너 마음이 엄청 disappointed. I think you have to edit this out. 진짜? Yes. 국간장 homemade. Superman. 자, 네, 고기 넣어 볶아보죠. 아, 조심하세요. 확 때리고. 조금. 빨리. 네, 소고기가 익을 때쯤 물을 자작하게 넣으라 그럴 때 자작하게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한번 넣으면 되겠지. 한번 더 넣을까? 한번 더 넣습니다. 어? 뭐 했어? 어? Where's the knife? 이거 했어. 정말. 이거 좀 돌려. 그거 왜 그렇지? 그거 어떡할래, 자기야? Maybe it's because you got super 간장. 하고 올게. 공부할게. 어, 세랑 씨. 짜파로니? 짜파게티? 엄마 좋아해? 엄만 좋아하지. 엄마 좋아해? 어, 좋아해. 고마워요. 세랑이 화려한 거 좋아해. 나나나 시작하는 말은 거의 다 했나? 이제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Okay, what's the next step? 파랑 숙주랑 버섯 다 넣어주세요. 입장. 다 입장. Oh, I just know it's from the wedding oil. 입장. 입장. 뚜. 오케이. 그리고 국간장 한 번 더. 국간장 한 번 더. 국간장. 낙낙하게. 낙낙하게. 이거 먹어봐. 아 맛있다. 냠냠냠냠냠. 순이 뭐 몰래? First bongo portion. 분리를 해야 되죠. 자 봉골이 거 분리하고 고춧가루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야채 너무 많아. 이게 다 숨이 죽는 건가? 야채가 너무 많이 들어. 아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확실히. 딱 맞아. 이거 뭐야? 이거 한 채? 하나 더? 하나 더? 고춧가루 분위기 너무 매운 거? 응, 그거 팥빠 거 이거 슈퍼? 어, 그 슈퍼 저기 슈퍼 안 돼 슈퍼 안 된대 자, 이렇게 뚜껑 닫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였던 것 같은데요 쓰라 이것도 자작하게 어때? 맛있어? 나 한번 먹어보자. 나... 조금 싱겁다. 뭔가 이게 좀 싱거. 그래서 고춧가루 한 스푼 더 넣고 간장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이제 반찬 준비가 다 완료됐고요. 자 준비됐습니다. 와 세랑이 소고기국. 오 세랑이 거는? 어때? It tastes exactly like Korea. 맛있지? 캬 하는 거 봐. 캬. 뭐야 이거?
맛있어요, 아저씨? It's very good. 나도 한번 먹어볼게. 어, 맛있다. 너무 커플레이다 이거. 술 안 먹었지만 해장이 되네. 더 시원해. 가비가비. Did you add 염두? 어? 뭐라고? Did you add 염두? 아니야, 진짜 안 넣었어. 자, 여기다가 뭔가 깊은 짭조름한 맛을 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거 전구지 김치 요거 디핑해서 먹으면은 또 찐한 맛이 나요. 이게 이것도 별미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후써 후써 할머니가 이 영상을 좋아하십니다. 뭐라고? 김치가 거기 있다고? 선생님, 한번 먹자. 선생님,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목소리 난리 났다. 택배 오나 보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넣을 데가 없어요. 냉장고 하나, 냉동실 있는 걸로 해가지고 복도에 하나 놔야 되겠어요. 어, 샤와이니 우리 아가. 아, 그렇군요. 네. 아우, 고마워요. 고마워. 자리. 고! 우와. 공태기 군 어디 갔지? 아, 공태기 군 놀고 있었어. 놀고 있어. 깜짝 놀래. 공태기군 수시로 불렀어요. 수시로 이렇게 불러 연습 중이요. 아이 잘했어요.